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콩나물을 샀는데요. 이게 곱슬이 콩나물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봉지가 좀 큽니다. 1kg. 마트에 가면 좀 싸고 양 많게 이렇게 담아놓은 거 있습니다. 1kg에 이거는 1200원 하는 건데요. 양이 좀 많아요. 여름에 야채비 살 때 야채 가격에 별 변동 없이 늘 싸니까 이런 거 좀 이렇게 좀 싼 거 있으면요 넉넉하게 사서 무쳐서 그냥 온 가족이 드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이제 이 콩나물 무침하면서 국물까지 같이 꼭 먹고 알 먹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깍지가 좀 많이 떨어졌지만 그래도 아직 좀 많이 붙어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툭툭 이렇게 털시면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툭툭 털면은 콩나물 깍지가 웬만큼 떨어져 나오거든요. 이렇게 하면 밑에 그 콩나물 깍지하고 떨어진 것들은 좀 정리가 됩니다. 이렇게 툭툭 털겠습니다. 이제 씻어주면 되는데요. 두세 번만 씻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콩나물은 깨끗하게 거의 세척이 돼서 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두 번, 내지 한 세 번만 씻어주면 됩니다. 오늘 콩나물이 양이 많아서요. 이제 큰 냄비에다가 담았습니다. 국물도 같이 만들 거기 때문에요. 물은 제가 지금은 한 1리터 조금 넘게 받았습니다. 자, 콩나물을 삶겠습니다. 콩나물이 삶아지는 동안에 대파 한 뿌리를 썰어 놓겠습니다. 좀 가늘게 송송 썰겠습니다. 너무 두껍지 않게 썰어 줄게요. 저는 오늘 이제 매콤하게 무칠 거거든요. 마늘 좀 굵은 거 5쪽입니다. 근데 만약에 콩나물을 300g 정도 하실 때는 마늘 2개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오늘 콩나물이 많으니까 마늘도 많이 했습니다. 잘게 다져 놓겠습니다. 끓기 시작하는데요. 끓는 동안은 뚜껑을 절대 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다 익기 전에 여시면 그 콩의 비린맛이 나거든요. 근데 절대로 안 열어보시면 되고요. 끓기 시작하고 2분에서 한 3분 정도만 있다가 뚜껑을 여시면 돼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굳이 시간을 재진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냄새 맡고 이렇게 콩나물의 그 비린 냄새에서 익는 냄새로 바뀌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는 뚜껑을 엽니다. 이게 이제 익었구나 안 익었구나를 아니까. 조금 전에는 콩나물 비린맛이 굉장히 심했는데 갑자기 콩나물 익은 냄새가 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럼 불을 끄겠습니다. 콩나물을 건져내겠습니다. 이제 콩나물을 제가 건져냈고요. 이 물이 뜨거울 때 파 썰어놓은 거를 이렇게 좀 넣겠습니다. 그러면 이 대파가 파릇해지거든요. 그리고는 여기다가 간을 좀 합니다. 소금이나 액젓, 맛소금, 참치액 다 좋습니다. 자, 저는 일단 멸치 액젓을 일단 한 스푼 넣고요. 소금으로 간을 합니다. 그리고 전 여기다가 참기름을 한 방울만 넣습니다. 한 방울 좀 더 넣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섞어서 이제 간을 보거든요. 이렇게 간을 맞추면 됩니다. 이제 간이 맞거든요. 그럼 이걸 이렇게 식혀줘요. 자, 식혀준 다음에 아까 제가 건져뒀던 콩나물의 일부를 다시 넣습니다. 자, 식혀준 다음에 이렇게 넣어놓으면 콩나물이 이제 아삭하게 국물 속에 있거든요. 그러면, 자, 이거는, 여기다가 드실 때 따뜻하게 드시려면, 뭐, 통깨 좀 갈아서 뿌려서 드시면 좋고요. 아니면 이거 냉장고 넣었다가 시원하게 냉국으로 드셔도 됩니다. 이건 식혀서, 이렇게. 그러면 오늘 콩나물 삶으면서 국물까지 하나 더 생겼습니다. 건져낸 콩나물을 바로 찬물에 담가서, 씻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더. 차갑게 이제 씻어준 다음에요. 이제 건져주면 이제 이 아삭한 콩나물이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손님이 올 때 미리 콩나물을 삶아 두실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그냥 이대로 냉장고에 보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손님 오시기 전에 이렇게 꺼내서 물 해서 콩나물 이렇게 묻히시면 됩니다. 콩나물은 그냥 데쳐서 보관하실 때는 물에 담가서 냉장고에 보관하시면 좋습니다. 하루 이틀 보관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아삭한 콩나물이 됩니다. 콩나물을 이렇게 담았어요. 저는 오늘
그 고춧가루 넣고 매콤하게 무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마늘 넣고요. 대파 넣고. 완전히 시골 타입입니다. 콩나물이 오늘 많아서 고춧가루 좀 넉넉하게 넣을게요. 저는 3스푼. 이렇게 천일염과 이렇게 참치액 있으시면 참치액을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만약에 이제 참치액 없으시면 맛소금도 괜찮고 뭐 다른 것도 괜찮습니다. 이런 거 좀 넣으면 감칠맛 나고 맛있거든요. 무치시면 돼요. 이제 국간장 조금 쓰셔도 되고요. 액젓을 조금 쓰셔도 됩니다. 조금 섞어서 넣으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간을 잘 맞춰야 돼요. 같은 콩나물을 무침도 오늘 맛 다르고 내일 맛 다르고 할 때마다 맛이 좀 맛있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또 맛이 없을 때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게 보통은 간 때문에 그렇거든요. 간을 잘 맞춰 놓으시면 맛있고요. 간을 잘 못 맞춰 놓으면 물이 빠져서 좀 그래요. 참기름 한 스푼 정도 넣으시겠습니다. 그리고는 원래 콩나물 무침에는 깨소금이 넣으면 맛있어요. 근데 요즘은 보기 좋아라고 통깨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통깨를 쓰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간을 보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요, 지금 딱 드셔보시고 내 입에 딱 맞다 싶으면 그냥 드시면 이거 싱거워져요. 금방 싱거워지거든요. 그래서 소금을 좀 더 넣고요. 약간 짭짤하다 싶을 정도로 맞춰 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맛있어요. 두고두고 맛있습니다. 그러면 약간 짭짤하게 간을 맞춰 놓으면 냉장고에 들어갔다 나갔다 해도 이게 끝까지 맛있습니다. 근데 지금 슴슴하게 맞춰 놓으면 싱거워서 간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콩나물 무침 다 됐습니다. 이렇게 아주 매콤한 시골 타입의 콩나물 무침입니다. 근데 콩나물을 1kg를 사서 무쳤더니 아주 푸짐합니다. 콩나물 하나로 완전히 행복한 밥상이 되었습니다. 이건 따뜻하게 드셔도 되고요. 이 콩나물국은 시원하게 냉장고 넣어놨다가 냉국으로 드시면 됩니다. 날 더울 때는 이런 거 끓여놓으면 한참 드실 겁니다. 콩나물 한 봉지로 이렇게 푸짐한 두 가지 반찬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청난 양의 콩나물 무침. 저는 약간 짭짤하게 무쳐놨더니 요거는 시간이 지나도 간이 계속 요대로 유지돼서요. 계속 맛있을 겁니다. 자, 이 콩나물 하나로 이제 온 식구들 이제 밥 다 먹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국물까지 해결됐습니다. 너무 맛있습니다.